보세요. 안현이 사건을 이제 드디어 안현이 죽었어요. 안현이 죽거를 제발 희라. 천상녀 샀다. 천상녀 샀다.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. 공자님께서 희라 한 것은 탄식을 하신 겁니다. 천상녀 샀다. 하늘이 상자는 잃어버린다,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.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. 아, 하늘이 내가 나의 도를 버리시는구나 그 말이죠.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에게 도를 주었고 또 나에게 그 도를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도를 전수하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과정에 제자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전수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럼 결국엔 내 도를 끊어버리는 거죠. 그 도가 끊길 것을 탄식하는 자리죠. 희는 상통성이니 희라는 것은 상, 아, 이게 상처를 받고 통, 아플 통자죠. 상하고 상해서 아파하는 소리니 도무전하야 약천상기하라. 도를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마치 하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도, 슬퍼하는 것처럼 말한 자리다. 이거죠.